여러분, 완전히 날 샜어요. 날 샜어.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하늘에서도 피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제 마음도 절었습니다. 아이 씨부레.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나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낚시를 재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 고성의 거진항이고요. 오늘 여기서 야낙을 때릴 건데요. 지금 시간은 저녁 8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일 아침 7시까지 장장 무려 11시간 동안 오른팔이 빠지도록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저 같은 강철 체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암튼 제가 지금 손맛과 피맛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잡소리는 여기서 그만하고 바로 야낙의 세계에 빠져보겠습둥. 그리고 오늘은 보시다시피 특별한 장비를 써볼 건데요. 바로 줄보기 개미입니다. 이거 레드펄스 마켓 운영하시는 구독자분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요. 제가 해드릴 건 없고 감사의 표시로 홍보 한번 때려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레드펄스 마켓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요. 예, 그리고 저도 감사하게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람쥐. 근데 이거 제가 야낙할 때 다른 분이 쓰는 거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 써봐갖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끼는 건가? 아이씨 뭐야? 이거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그냥 이렇게 쑤셔넣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억지로 막 쑤셔갖고 어떻게 그냥 달아놨어요. 예, 와 진짜 세상 참 좋아졌네요. 제가 상평통보로 떡볶이 사먹던 시절에 줄보기 케미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땐 산에서 반딧불 한 10마리 쓱 잡아다가 썼었는데 세상 참 좋아졌네요. 오, 번쩍번쩍한 게 나이트클럽 같아요. 예, 첫 캐스팅인데요. 예, 줄보기 케미가 날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뭐야? 저쯤 떨어진 것 같은데 물속으로 같이 꼬나 박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엔장. 아이씨,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무거워요. 아무래도 불가사리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재수없게 첫판부터 엔장을. 어이씨, 뭐야, 애장어인데요? 첫수로 재수없는 애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네요. 아 엔장, 채비 또 다 망가졌네. 지금 내항에 입질이 너무 그지 같아갖고 미친 척하고 지금 외항 쪽에다가 던져놨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도록 할게요. 아이 어떻게 되긴 개불. 아이 첫 야낙부터 완전히 똥망인데요, 똥망? 아이 꼼짝도 안 해요? 아이 미치겠네. 어 입질 입질 입질. 오샤 히뜨다 히뜨 히뜨다 오샤샤샤. 에이 엔장 또 애장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이 시부레, 애장어 두 마리가 완전히 그냥 채비를 아작을 내놨네요. 아 이건 못 쓸 것 같은데. 아 이 엔장 맞을 놈들. 아이씨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확실히 고성 쪽이 주변에 불빛이 없어서 그런가 하늘에 별들이 엄청 잘 보입니다. 어 대박이에요. 어 정말 멋집니다. 어 끝내주네요. 지금 시간이 1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애장어 3마리 올라오고 꼼짝도 안 하네요. 아이 시불탱이. 예, 요거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조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간만에 야심차게 나왔더만 정말 이럴 거야? 어? 아이 미치겠네. 아무거나 물어. 제발 아무거나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이씨 미친놈들아.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속초로 갈걸.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차비도 비싼 이 먼 거진항까지 와갖고 개고생을 하고 앉아있네. 아유 죽겠네. 어? 아유 시부레. 아유 죽겠네. 이런 씨. 자 지금 새벽 1시 반이 지나고 있는데요. 2시간 동안 입질 한번 못 받았습니다. 지금 텐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들의 기운을 모아. 하나, 둘, 셋! 야이 씨부레! 에이, 제발. 아무거나 올라와라, 씨. 지금 새벽 2시 반인데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짓거리를 다 해도 안 나와요. 저는 그냥 앉아서 별 구경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별이 참 많아요. 예, 쏟아질 것 같습니다. 쏟아질 것 같아. 아, 지금 새벽 4시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똥바람까지 불어요.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얼른 빨리 날이나 샜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완전히 날 샜어요. 날 샜어. 지금 보이시는 거와 같이 하늘에서도 피가 나고 있는데 지금 제 마음도 절었습니다. 오늘 고기도 못 잡았는데 여러분들 해 뜨는 거라도 보여드릴게요. 오, 멋있죠? 저쪽이 동쪽인가 봐요. 이쪽인 줄 알았는데. 예, 암튼 엄청 멋있죠? 아, 장관입니다, 장관. 지랭이 갈아주려고 걷어올렸더니 망댕이 한 마리가 달려있네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야심차게 야낙을 해봤는데요. 보신 것과 같이 똥망을 넘어서서 찌리박 낚시 역사에 남을 만한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참하기 그지가 없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끄러워서 더 할 말도 없네요. 얼른 집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재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